거니까 부산 맛집이라고 거기서 한번 해보아라 하고 싶으면 Feel free to try it. Feel free to try it. 아니, 이렇게 뒤로 했는데. 네. 연습하고, 네가 오늘 패턴은 feel free to 패턴입니다. feel free to 뒤에 뭐뭐 하다라는 말을 주면 마음껏 뭐뭐 해라 합니다. 그걸로 여기 중에서 읽을게요. 네, 연습했는 걸로 이렇게. 오케이, try it 뜻은 그것을 한번 해보다 해서 feel free to try it은 마음껏 해보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부담 갖지 말고 나에게 질문하세요. 뭐? Ask 뭐? Feel free to ask me. 마음껏 나에게 질문하세요. Feel free to ask me. Feel free to ask me. Feel free to 패턴에서 feel free to ask me.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여기 있으세요. Feel free to stay here. Feel free to stay here. 부담 갖지 말고 여기에 계세요. Feel free to stay here. Feel free to stay here. Okay, 부담 갖지 말고 나에게 전화해. Feel free to call me. 알겠죠? 같이 부담 갖지 말고 나에게 전화해. Feel free to call me. Okay, 부담 갖지 말고 둘러보세요. Feel free to look around. 다 같이 뭐라고요? Feel free to look around. Feel free to look around. Okay, 부담 갖지 말고 저를 언제라도 방문하세요. Feel free to visit me anytime. 그렇죠. Visit me 하면 나를 방문하라고요. Anytime은 언제라도. 부담 갖지 말고 언제라도 저를 방문해 주세요. Feel free to visit me anytime. Feel free to visit me anytime. 다 같이 뭐였더라? 오케이. 그래서 마음껏 그것을 한번 해보세요. Feel free to try it. 네, 그 다음 질문 하나? 네. 네, 그래서 저에게 마음껏 질문하세요. Feel free to ask me. 네, 나에 머물다? Stay. 네, 그래서 여기에 마음껏 계세요. Feel free to stay here. 네, 그 다음에 전화하다? Call. 저에게 뭐 마음껏 전화하세요. Feel free to call me. 네, 둘러보다? 둘러라. 그래서 마음껏 둘러보세요. Feel free to look around. 네, 방문하다? Visit. 언제라도? Anytime. Anytime. 그래서 언제든지 저를 방문하세요. Feel free to visit me anytime. 오케이. 그 다음 조정 필수다. 오케이. 정말 좋네. 오케이. 그래서 먼저 가볼까요? Like a dog, 그렇죠. 그래서 영어는 개처럼 생겼고 긴 꼬리를 갖고 있다. A fox looks like a dog and has a long tail. 네, 그래서 누구? Goat. 그러니까 그래서 염소들은 풀을 먹는다 이 말이죠. 염소들은 풀을 먹습니다. Goats eat grass. 염소뿐만 아니라 많지만 염소를 먹네요. Goats eat grass. 네, 그래서 cow is a larger than half. 네, 대신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다고요? Helps farmers는 농부들을 돕던데 얘가 어떤 시 시작하겠습니까? 농부를 돕는 동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암소는 농부들을 도와주는 커다란 동물입니다. A cow is a large animal that helps farmers. 네, a cow is a large animal that helps farmer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저요? 예? 아니, 지민이 네, 선생님, 좋아하는 선생님, 좋아하는 실전인데 매우 비슷한, 갔다 오세요. 매우 비슷한 얘기죠. Very similar 하면 매우 similar, 비슷한 표시가 됐다 같이 써요, 예? 오케이, 그래서 원숭이들은 사람들과 매우 비슷합니다. Monkeys are very similar to people. 네, monkeys are very similar to people. 오케이, 뭐 화장실 가시고 와야죠.
그렇죠. 길이는 매우 긴 몸을 갖고 있다. A giraffe has a very long neck. 어나 그래서 잘 모르겠다. 좀 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the elephant has a long tongue. 코끼리는 긴 코를 가지고 있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 참. The lion is the king of the jungle. 오케이. 그래서 사자는 정글의 왕이다. 정글이 안 사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라이언은 정글의 왕이다. The lion is the king of the jungle. 아,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그렇죠. 양모는 양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죠. 양털은 양으로부터 나옵니다. All come from sheep. 오케이. 그 다음에 Actually, actually, okay. actually 뜻은 사실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돼지들은 더러운 동물들이 아닙니다. Pigs are not dirty animals. 그들은 사실은 깨끗하고 똑똑해요. They are actually clean and smart. 네. 그래서 모르겠다. 어? Snake.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비트는 뜻은 뭡니까? 비트는 물리죠. 물리. 바이트의 3단 변수입니다. 바이트, 비트, 비튼. 그럼 바이트의 뜻은 뭐겠어요? 물다. 얘는 그러면 물었다.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죠. 하다시. 하다시가 한단면이 하는데 바이트에서는 물다예요. 바이트, 비트, 비튼. 지금 세 번째 연습은 뭐 뭐라 그러죠? 그렇죠. 일단 밖에는 어떤 시니까 예스트는 물이 어떤 시 앞에 비동 보셨습니까? 물렸다가 됩니다. 그는 물렸습니다. He was bitten. 누구에 의해서? By a snake. 그러면 near의 뜻은 near는 무슨 뜻이에요? near. 가까운인데 near하고 near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시에다가 ly 붙이면 어떤 시 되는 걸 하는데 얘는 얘랑 아무 관계가 없고요. near의 뜻은 거의. 바이든은 뭐예요? 죽었다. 거의 죽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의 죽을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대댕에 물렸습니다. Was bitten by a snake. 그리고 거의 죽을 뻔했어요. And nearly died. 선생님, 도원이 형이 저 고다쳤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안 죽었으니까 다행이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좀 조용히 해주실까요? 좀 조용히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고양이가 새끼를 가지게 되었을 때 When a cat has a baby 그것은 새끼 고양이라고 불린다. It is called a kitten. 그렇습니까? 독의 베이비는 뭐예요? 퍼피죠. 캣의 베이비는 kitten. 그렇습니까? 그래서 헬로 키티는 쓰면 안 되는데 헬로 키티는 쓰면 안 되죠. 뭐? 이거 거잖아. 네. 거예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헐.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면 레이드의 뜻이 뭐겠어요? 형이 들어갔다. 그렇죠. 나왔다 이 말입니다. 버그넥스는 한국말이고 한국말을 낳는 암탉이에요. 한국말을 낳는 거위예요. 거위요? 구스 거위죠. 오케이. 그래서 그 거위는 한국말을 낳았습니다. The goose laid golden eggs. 아, 진짜! 그건 네가 이거하고 이거 해야 되는 성능을 좀 해보면 아, 왜 자꾸 지연이 한테 대한 방치하는 게 어디서 야! 이거 유치원생이야? 아니요. 그럼 뭐야? 내가 몇 번째 얘기해? 둘 다 손 들고 있을래? 아니야. 유치원생도 안 그러겠다 응? 뭘로 왔어? 지금 장난치러 왔나?
뭔데 여기가? 야, 너 그 패드에서 뭐 하고 있는데 안 따라해? 미친 생각 안 그러겠다, 이 새끼들 진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죠. 그 토끼는 매우 긴 귀를 가지고 있다. The rabbit has very long ears. 그렇죠. 지금 오해 왔네요. 그렇구요. 그 다음에, 오고 있으니까 공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월요일 날부터 다 화요일부터 치니까 시간은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택배 꺼내시고요. 그래서 넘버 5 한 번 더 읽고 문제 풀고 넘버 6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그렇지. How can you do your homework without getting tired? Here are two important tips. Take a short break. If you don't. You may become too tired. And not be able to focus. For example, take a break every 30 minutes. Use a timer. For example, set 15 minutes. For each task. You may be able to focus on your work better. Okay, 그래서 윗글에서 글 쓴 사람이 뭐 하기 위해서 지치지 않고 숙제를 하기 위해서 방법을 얘기했죠. 지치지 without getting tired 하면서 어떻게 하면 do your homework 할 수 있겠냐고 물어봤고요. 그러면 휴식을 취해야 지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고 얘기했나요? 그렇죠. 어디에 나오나요? 그렇죠. Take a short break 하면서 그 뒤로 take a short break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take a short break 하는데 어떻게 해라? If you don't, you may become too tired and not be able to focus. 휴식을 취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일은 뭐래요? 휴식을 취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 너무 피곤해져서 집중하지 못할 수 있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하는 방, 휴식을 취하는 방법 어떻게 하래요? 30 30분마다 한 번씩 쉬라고 했죠. 그 다음에 공부할 때마다 30분씩 휴식을 취해야 된답니까? 무조건 네. 맞습니까? 아니, 아니. 어?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얘기? 공부할 때 30분마다 휴식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했죠? 어디 나옵니까? 30 minutes. Take a break every 30 minutes. 나오잖아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타이머를 활용하면 공부에도 집중할 수 있답니까? 네. 아, 아닙니까? 네. 오케이. 타이머를 활용하면 공부에도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대요? 네. 어디 나온대요? Use a timer 할 때 나오죠. 그러니까 timer 하라고 있고 그 다음에 task 할 때는 15분 단위로 하는 게 효과적이래요. 네. 어디 나오는데요? 아, 안 나옵니까? 그렇죠. Set a timer 나오죠. Set 15 minutes for each task. Each task가 뭐예요? Task 뜻이 뭐예요? 과제, 일. 말고 task가 과제. 오케이, okay, set 15 minutes for each step. 각 과제를 할 때마다 15분씩 타이머를 맞춰놓으라고 돼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공부 시간과 같은 시간을 쉬는 것이 좋답니까? 아니요. 30분 공부했으면 30분 쉬라고 했나요? 아니요. 그렇죠. 그냥 30분 쉬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Take a short break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답은 5번이죠. 오케이. 5번이 이 사람이 얘기한 건 좋았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2시간 공부해서 2시간 쉬고 말이에요. 됐습니까? 쉬었나요? 그래서 without doing이 어디 나왔더라? 어떻게 하면 너의 without 그런, getting tired. 그렇죠. How can you do your homework without getting tired? 그다음 important 어디 나왔더라? Here are two important tips. 그다음에 휴식을 취하다 어디 나왔더라? Short break. 그 다음에 2가 어디 나왔더라? 2가 너무나 뜻이 어디 나왔더라? You may become too tired and may not be able to focus 할 때 나오고 그 다음에 focus on 어디 나왔더라? You may be able to focus on your work better. 뭐라고요? You may be able to focus on your work better. 그다음에 every 30 minutes 어디 나왔더라? 30 minutes. Time 어디 나왔더라? Use your timer. 그러니까 set 어디 나왔더라? Set 15 minutes for each task. 그러니까 each 어디 나왔더라? Set 15 minutes for each task. Task 어디 나왔더라? Set 15 minutes for each task. 오케이. 그래서 6번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렇지. When you are traveling abroad, when you are traveling abroad, you have to tip waiters. You have to tip waiters at restaurants. In other words, you have to give them some money. You have to give them some money for their service. For their service, tipping is part of Western culture. Tipping is part of Western culture. It's a way of showing thanks. It's a way of showing thanks for good service. For good service. How much should you give? How much should you give? They expect about 15 to 20% of the bill. They expect about 15 to 20% of the bill. They expect about 15 to 20% of the bill. When부터 시작해서? When? 처음부터? Waiters? 그리고 그리고 Tipping is part of Western culture. 그리고 It's a part of certain Showing thanks for good service. Okay, let me know. Expect 15% of the bill. 참. 언니, 팔 많이 아파? 어디가 아픈 거야? 팔? 뭐 안 심한 거야? 어떻게 아픈 거야? 다리가 풀려서 이렇게 힘이 안 들어가지고 입원해서 한번 찍고 검사해야 돼서 입원을 한대요. 머리 아픈 거 아니야? 뭐 하다가 다친 거야? 아니면? 모르겠어요. 오케이, 한번 읽겠습니다. When you are traveling abroad. When you are traveling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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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have to tip waiters at restaurants. You have to tip waiters at restaurants. In other words. In other words. You have to give them some money. You have to give them some money for their service.
Tipping is part of Western culture. Tipping is part of Western culture. It's a way of showing thanks for good service. It's a way of showing thanks for good service. How much should you give? How much should you give? They expect about 15 to 20% of the bill. They expect about 15 to 20% of the bill. 자, 숫자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중요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숫자 나오면 꼭 숫자를 소리 내어서 읽으세요. 우리가 숫자를 자꾸 소리 내서 읽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올라가도, 뭐, 여러분 중학교 때도 듣기 시험 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도 듣기 시험 치는데요. 그 듣기 시험에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가 숫자 관련된 문제를 많이 틀려요.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 표를 사러 갑니다. 비행기 표를 사러 가면, 뭐, 어른, 뭐, 얼마예요? 이거 봅니다, 사람이. 뭐 어른은 뭐, 예를 들어, 25달러다. 이렇게 얘기하게. 뭐, 애들은, 그러면 뭐, 애들 가격도 똑같나요? 뭐, 7세부터 뭐, 12세까지는 40% 디스카운트 받고, 6살 이하는, 6살 이상 이하는 80% 디스카운트 받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 25에다가 지금 열심히 곱하기 해가지고 40%가 얼마고 80%가 얼마인지 해갖고 막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뭐, 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른표 3장이랑, 그 다음에, 6살짜리 애 하나, 그 다음에, 11살짜리 애 둘, 표를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막 계산하고 얼마 나오죠? 막판에 뭐라 하는지 알아요? 막판에 나 마일리지 얼마 있는데 이거 쓸 수 없나요? 이러면. 아. 그거 다 숫자로 얘기하겠죠. 마일리지 얼마 있으면 몇 퍼센트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정정당당하게 돈 다 주지, 그치? 네. 그래서 앞에 쓰세요, 그러면. 근데, 비행기표 그렇게 안 싸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숫자 나오면, 여러분들이 숫자를, 뭐, 듣기를 잘하는 요령은 뭘까요? 듣기를 잘하는 요령은. 많이 읽으면. 많이 읽어야 돼. 많이 듣는다고 절대로 안 늘어요, 실력이. 듣기를 잘하는 소리 내서 많이 읽어야 됩니다. 다 같이, 15 to 20%. 15 to 20%. 이렇게 자꾸 소리 내서 읽으세요. 자, 그러면 일단 어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travel은? 여행하다, 돌아다니다, 이런 식으로. abroad. 해외로. 해외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오, 잘하네요. 그러면 단어점이 뭐라고 나와있겠다, 분자가? do라고 나와있죠, do. 그쵸? do라고 나와있죠? do가 뭔데요? 부사죠, 부사. 그쵸? 부사를 선생님은 뭐라 그래요? 그쵸? what이라고 하죠. 어떤 경우에 what이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what이라고 했죠? 하나? 왜 하나? 어떤 경우에 어찌시죠? 그렇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어찌시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알겠습니까? 네. 알고 있었죠? 네, 어찌시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어찌시입니다. 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영어로 하면 When, where, how, why. 에 대한 대답이 어찌시다. abroad는 원래는 어찌시 만드는 방법은 전치사로 붙이는 방법이 일반적이죠. 예를 들어서 뭐 to라든지 school하면 그냥 명사인데요. to school하면 어디로 바뀌죠. 어디로 바뀌고 얘는 어찌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abroad는 여기다 to를 쓰지 않습니다. abroad 자체가 부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have to는 뭐 어떻게 해요? have to 가지고 있다 하고 아무 관계 없고요. have to는 뭐하고 똑같다? must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건 가지다가 절대 아니에요. have to는 must입니다. 그러면 have to 뜻이 뭐란 말이에요? 그렇죠. 해야만 한다. 의무를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have to. 자, 그 다음에 여기 팁이 몇 번 나옵니다. 팁 나오고요. 팁이 요런 모양으로 모양으로 이게 팁 무슨 시죠?
그렇죠. have to 뒤에 하다시를 넣으면 좋습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 할 때. 그럼 가야만 한다. have to go. 먹어야만 한다. have to eat. 팁을 줘야만 한다. have to keep. 되어야만 한다. have to be. 그렇죠. have to be. 그니까. 그 다음에, waiter는 알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보통 어디에서, 어디에서, 레스토랑에서 뭐 하는 사람? 서비스 해주는 사람을 웨이터라고 하죠. 여성형 명사도 있는데요. 여성형 명사는 뭡니까? 웨이트리스죠. 그래서 웨이터는 남성형 명사, 웨이트리스는 여성형 명사. 서비스를 잠깐만요.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남자면 웨이터, 여자면 웨이트리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건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이네요. 예, 옛날에는 경찰관을 뭐라고 했어요? 폴리스맨. 폴리스맨. 근데 요즘은 폴리스맨 안 그러고 폴리스 오피서라고 하잖아요. 그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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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In other words, 뭐예요? In other words. 다르게 말하자면. 그렇죠. 다르게 말하자면 어떤 상황에 쓰는 거예요? 네? 어떤 상황에 쓰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뜻인 것 같아. 왜 쓰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같은 말 한번 말하고 끝내면 왜? 정리가 안 돼. 잘 못 알아들을까 봐. 다시 설명해 주고 싶을 때. 풀어서 설명할 때. 지금부터 내가 앞에서 한 말을 풀어서 다시 설명할게 라고 할 때 뭐라 그런다? In other words.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해요. 나중에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냐. 여기에다가 in other words를 빼버려요. 빼버리고 여기다가 번호를 막 매깁니다. 여기다가 1번, 여기다가 2번, 여기다가 3번. 또 in other words가 어디 들어가면 좋겠니? 그렇습니다. In other words, 어떤 상황에서 이 국어적인 능력을 묻는 겁니다. In other words가 어떨 때 쓰는 거라고? 앞에서 설명했던 걸 못 알아들었다가 풀어서 설명할 테니까 그래서 in other words는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you have to tip waiters at restaurant. 그러니까 tip이란 단어의 뜻을 모를까봐 in other words를 써서 you have to tip waiters at restaurant가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더 설명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잘 보면 팁이라는 단어를 영영풀이가 보입니다. 팁의 영영풀이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축제입니다, 이건. 됐습니까? 팁의 영영풀이를 찾아보세요. 됐습니까? 팁의 영영풀이. 영어로 팁을 설명한 말을 찾아보세요. 팁의 영영풀이를 찾아오세요. 이 속에 잘 찾아오고 그냥 팁을 영어로 설명해 놓은 부분이 보여요. 팁이 뭔가. 그 다음에 웨스턴 뭐예요? 웨스턴? 웨스턴? 네? 웨스턴 서양의 컬처는 문화. 그럼 웨스턴 컬처는 서양의 문화. 서양 문화. 그럼 동양 문화는 그러니까 동양의 문화는 동양 문화가 뭔지 찾아오세요. 동양은 이스턴 컬처 찾아오세요. 네. 됐습니까? 이스턴. 그럼 이스턴 좀 드릴게. 찾아오세요. 맞아요. 그 클래스 카드 보면은 웨스턴 옆에 가로로 돼있어. 아, 맞잖아. 그 다음에 a way of 뭐예요? a way of 네? a way of 모르겠어요. 뭐뭐 하는 방법이죠. 뭐뭐 하는 방법. 네. 그러면 a way of making pizza는 뭐예요? 피자를 만드는 방법. 피자 만드는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expect는 뭐예요? 그렇죠. 기대하다죠. 그 다음에 조사오기 숙제 해야 될 것들 몇 개는 됐고요.
whether when you are traveling abroad. Okay, 그래서 where to, 예, 몇 가지 배웠어요? 네? where to, 몇 가지, 두 가지 배웠죠. 이 where는 둘 중에 뭐냐? 이거? where to 두 가지 뭐가 있는데? 언제? 언제랑 또? 언제랑 그,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그렇죠. 언제나 뜻이 될 때도 있고, 뭐뭐 할 때나 뜻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배워보시고요. 민준이 복습했어? 여기서 시험 쳐요, 여기서. 안녕하세요. 예, when you are traveling abroad, you have to tip waiter at their restaurant. 예시요. 예, 예시 오스타분요. 예시 오스타분요. You have to give them some money for your service. 예, 그래서 여기에 댐에 대한 얘기. 이거. 댐에 대해서 조사해 보시고요.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you give them some money for your service. 그 다음에 some 뒤에는 대한 대답해 주세요. some 뒤에는 you have to give them some money for your service. 그 다음에 tipping 번호 몇 개 쓰겠어요? 두 개. 두 개 쓰겠죠. 둘 중에 뭐냐? 뭐뭐 하다 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도 되고 뭐뭐 하는 것도 되죠. 두 개 뭐냐? 그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생각해 보시고요. It's a way of showing thanks for good service. 그 다음에 여기에 showing도 마찬가지. 이거냐, 이거냐. It's a way of showing thanks for the service. 그 다음에 how much 뒤에 생략된 말은 뭘까요? How much should you give? 그 다음에 day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about의 뜻을 사전 찾아보시고요. 여러분들 about 알고 있는 뜻 뭐예요? 그렇죠. 뭐뭐에 대하여라는 뜻으로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뭐뭐에 대하여가 아닙니다. about 사전 찾아보고 여기에 어울리는 뜻을 찾아서 여기에서 무슨 뜻일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뭐뭐에 대하여가 아니고 무슨 뜻일까? They expect about 15% to 20% of the bill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아, 비의 뜻이 뭐예요? 비? 지불하다. 계산서. 예? 지불하다는 아, 네. 페이고요. 계산서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산서에 $250가 나왔다면 $250가 나왔다면 팁은 얼마 줄까? 계산해 보세요. 그렇습니까? 예? 계산서에 빌에 $250가 찍혀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팁은 얼마 줄까?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 됐습니까? 시험 문제 그런 거 나옵니다. 중학교 되면. 그다음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이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어쩌고저쩌고 if you have to pay $20 for food and restaurant in restaurant countries, you should give the waiter 어쩌고저쩌고 think that something will happen.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네? 네? 다 했어요. 무슨 다 했어요? 잠깐만 선생님이랑 1대1도 하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있어. 오케이, 나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그렇죠, dolphin. Dolphin. 뭐라고요? Dolphin. 다음. In groups. 다음. Think up. Think up. 다음. Towards. Towards. 다음. Side by side. Side by side. 다음. Friendship. Friendship. 다음. Anything. Anything. Instead of. Instead of. Alone. Alone. Instead. Instead. Unus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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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et. Street. Heart. Heart. Ch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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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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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ch. Reach. Kid. Surprise. Surprise. Get away. Get away. Get. Try to. Try to. African. African. Together. Together.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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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happy. Unhappy. Greet. Greet. 아까 greeting 했잖아요. Greet. Greet. Without. Without. Hold. Push. Blow. Take. Traveler. Traveler. Blind. Blind. True. True. Possible. Possible. Attack. Attack. 잘 알잖아. 많이 들어봤죠? Through. 노래할 때 무지 많이 나왔습니다. Through. Through. Western. Western. Next to. Next to. Always. Escape. Escape. Homeless. Build. Build.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Kingdom. Mean. Tasty. Tasty. Shout. Shout. 오케이, 다음 시간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내일 한번 1차로 시험 칠게요. 단어. 말하기 말하기 아니죠? 그니까 말하기 테스트 한 번. 왜? 워터파크를 간다. 나 잘한 거. 아씨, 나도 좀 가자. 아, 잘한 게 아니지. 아씨, 나도 가고 싶다. 나 말해줄게. 안녕히 가세요.